지난달 23일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초기 대처 과정이 미흡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훈련병의 사망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기록에 기재된 훈련병의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며 그 원인은 열사병으로 명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건 당시 훈련병의 맥박과 호흡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대의 초동 조치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숨진 훈련병의 유가족이 훈련병이 쓰러진 직후 옮겨졌던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의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아무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겁니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서 환자 상태, 이송수단 등을 고려하여 긴급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의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이어 훈련병이 이송된 속초의료원에도 관련 진술이 없었고 그 다음 옮겨진 강릉 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는 부대 진술상 4시 반경부터 야외 활동 50분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 군장 중이었다고 함 이라고만 적혀 있었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숨진 훈련병에게 얼차례를 시킨 중대장이 차량 조수석에 앉는 선임 탑승자로 병원에 동행한 점 역시 축소보고 의혹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속초의료원 기록상에는 최초 기재 후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상황을 최초로 전달한 사람은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돌다가 쓰러졌다 정도로만 상황을 축소하여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혹행위의 가해자가 환자 인솔을 맡을 경우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의료기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또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의무병이 달려와 맥박을 체크했는데 중대장이 일어나라,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 사망 당시 부대의 초동 대응 상황과 당시 상황을 신병교육대 군의관, 간부, 의사 등에게 진술한 사람이 중대장이 맞는지, 가혹행위의 사실관계를 진술했는지 등을 명확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혹한 군기 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이 휴가를 간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중대장의 신상이 드러나 보호 차원에서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성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오늘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군에 확인한 결과 중대장 신상이 많이 털려서 그랬다고 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했어요, 국방부에. 네. 네. 왜 그런 되지도 않는 걸 하냐 했더니 네. 아마 그 여군 중대장이 신상이 틀리고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도저히 혼자 두기에 못해서 부모님과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김 의원은 군의 그런 대응은 하수라며 차라리 구속수사를 하던가 해야지 국민이 공분하는 지점이기에 봐주기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도 군에서 초동수사를 해 두 명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수사를 빨리 완성해 강하게 신상필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군이 군사 대비 태세와 전투력 강화만 집중적으로 강조해 부대 관리 균형이 깨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은 군기 훈련을 주도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아직 소환 조사는 물론 형사 입건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들이 바로 응할 수도 있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해당 중대장을 살인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군기훈련에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들을 이번 사고가 난 12사단 신병교육대로 보낸 부모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에게 최소 상해치사의 죄는 물어야 한다며 강력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훈련병 어머니 A씨는 오늘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숨진 훈련병이 받은 군기훈련은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이자 고문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건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가혹행위고 그리고 이
고문에 가까운 아이가 다리가 인대가 다 터지고 그렇게 뭐 근육이 다 녹고 이거는 고문이잖아요. 의도가 없었으면 살인죄가 아니라고 하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적어도 상해치사 정도는 그 중대장한테 벌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A씨는 당시 현장에 간부 두 명만 있지는 않았을 거고 훈련병들이 가혹행위 당하는 모습도 봤을 것 아니냐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을 시킨 거라면 시정명령부터 먼저 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았던 훈련병 5명의 상태와 관련해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방치돼 있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한 훈련병 아버지가 쓴 글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뭐 떠드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을 가겠다고 이렇게 뒤척이다가 걸려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니들이 뭔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맡겨놨던 아이들한테 정말 크나큰 이유로 이런 훈련을 받았다면 뭐 기합을 받았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네가 뭔데 우리의 아이들을 아들들을 이렇게 대우하냐 그 글이 올라왔었어요. 이런 가운데 군기 훈련을 지시했던 중대장을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도 제출됐습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 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이 대학에서 인체 해부학과 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가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